Thank you.
스테이지 너무 오랜만에 서가지고 이렇게 가까운 걸 까먹고 있었어요. 올라오자마자 약간 너무 무섭던데 여러분들이 무섭다는 게 아니라 제가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도 좋아요. 여러분들 저 보러 오신 건가요? 네! 그러면 노래를 그냥 계속 할게요. 제가 말을 잘 못해서. 네. 네. Hey Chu 들려드릴까요? I love you.
feeling so strange to you. Thank you.
빨아서 써 있고 술 먹고 싶네요. 근데 어떡해요? 어디로 가면 되지? 아유, 플러팅이 너무 습관이야. 자주 해야 해. 네. 다음 노래는 정규 1집에 있는 노래인데 라이브를 한 번밖에 못 들어봤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. N2B라는 노래.
언니가 제 에이미 트루러버예요.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. 그래서 저도 누군가한테 그렇게 되고 싶고, 돼서 너무 행복하고,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. 아.
어떻게 늘려볼까요? 네! 멋있다! 맞아, 솔로 공연 너무 오랜만이죠. 제가 또 미국 투어를 이제 오죽하게 가게 됐는데 그 전에 거의 마지막 공연일 것 같아요. 죄송해요. 하지만 제가 언제나 가능하다면 빨리 하고 싶은 거 다들 아시죠? 네! 최대한 많은 분들 모시고 할 수 있게끔 안전하게 제가 플랜을 열심히 짜보겠습니다. 될 거고 여러분들은 다 오실 거예요. 그쵸? 네! 다음 노래 들려드릴 건데 따라 부르는 구간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좁아서 전부 이렇게 만나 뵈러 못가지만요. 그래도 최대한 가까이 가볼 테니 열심히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네, 진짜로 곧 가야 하는데 Thank you.
심하게 타 보니까 약간 이상하더라고요. 그래서 다행히 앵콜을 외쳐주시면 나름의 히트곡을 아무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저는 마지막 곡 폭포 들려드리고 귀가를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조심히 가세요.
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. 제일 좋아, 제일 좋아. 그건 아마 우리 잘 무슨 말인가요? 그 노래 이제 지금 따라 불러주세요. 재미랑 편지
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안녕.